안녕하세요. 팔레오고 부장님의 판변 TV의 박학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6월 1일자 팔레오고 형사 타인 토지 위의 승모과 부합의 법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1885 판결입니다. 사건은 특수재물손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인접 토지, 자기 토지는 아니죠. 인접 토지, 옆에 토지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진 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톱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이제 이 사람이 우리 나무인데 왜 남의 내 땅에 있는 나무를 네가 잘랐어? 하면서 재물손괴로 고발한 거죠. 근데 피고인은 이 나무가 자기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어요. 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목을 식재한 시점이라든지 경에 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이게 남의 땅에 있는 나무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손괴가 된 거죠. 그리고 인접토지 소유자나 전 소유자에 대한 이 소유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어떻게 됐냐면 피고인이 내가 20몇 년 전에 이 나무를 심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 지금 현재 피해자 이 소유자는 이제 나중에 20년 전에 소유자하고는 다르죠. 나중에 소유자고 그때 20년 전에 이 소유자가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이 피고인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됐었어요. 그 피해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증인신문을 할 때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도 이 나무는 있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 피해자, 이 현재 소유자, 이 소유자 나무 그 돼지 갖고 있는 이 소유자, 이 소유자는 이 나무가 어떻게 심어진지는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1심에서 피고인이 이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거 내가 심었다고 하고 법원도 그래 그럼 네가 심은 건 맞다. 하지만 이 나무는 이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합됐기 때문에 이건 타인의 소유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1심, 이제 1, 2심에서는 이제 유죄를 선고한 거죠. 문제는 이 부동산에 식재된 나무는 부합, 즉 예를 들어서 토지에 어떤 물건을 놨을 때 그 물건이 토지와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이 됐다고 합니다. 합쳐져서 분리할 수 없는 거죠. 분리하면 재산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 그래서 통상 나무는 부합의 본질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은 나무여도 그것이 뿌리를 자르고 자라고 있으면 그 나무는 타인의 소유예요. 하지만 부합이라는 민법상의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수목을 식재한 자가 별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땅에다가 과수원을 심었어요. 그래서 내 10년간 이 땅을 빌려가지고 내 나무를 심어가지고 과수원을 한다. 그러면 이 빌려서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부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소유자는 그 심은 사람이 소유자고 그걸 떼가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타인 소유 토지에 심어진 자신의 수목인 거죠. 를 절단한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를 보려면 이 나무가 토지에 부합이 되어 있는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는 매수 당시에 다른 사람의 소유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이거는 원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심은 것까지는 그러니까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은 20년 전 나무를 심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해당 나무의 수령이 2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이 뭐라고 하냐면 수목을 식재할, 그러니까 심을 당시에 전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승낙 동의를 받았거나 무상의 사용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합리적 의심 없이 권한 없이 했다라고 입증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뭐 무상의 사용을 허락받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묵시적인 사용 승낙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전 매수인으로부터 타인 소유 나무면서 매수까지 했다 하더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매매 목적물이 해당 수목이 포함돼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전 소유자로부터 나무까지 포함해서 산다라고 합의가 됐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을 보기에는
그래, 니네끼리 나무 사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부합이 안 됐다면 그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니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부합이 됐고, 부합이 안 됐다 치더라도 타인 소유에서 매매까지 부합을 했기 때문에 이건 피해자 소유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다른 권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다면 부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이 부분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파기한 겁니다. 즉,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인데, 이 타인 소유라는 개념은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 위에 20개의 소유권은 부합이 원칙입니다. 아까 말했죠. 불리하면 경제권 그 가치가 현재에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와 부합해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별도의 권한이 있다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식재한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묵시적 사용 승낙 동의 허락을 받았을 볼 여지가 있어서 권한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검사가 부합이 되지 않았다, 즉 권한이 없이 심어진 나무다란 것까지가 입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타인 소유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